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힘들어 어떻게 키우지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자 가능성이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디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글에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쓰여 있었어요. 실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쓴 건데, 주일날 교회가 굉장히 지저분해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쓸었답니다. 여기저기를 쓸고 있는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 한 무리가 과자 봉지를 들고 등장했답니다. 물론 주위에 과자 조각들이 떨어져 있었고요. 아마 그 떨어진 과자는 이 아이들 내지는 걔네들 또래들의 소행이었겠죠. 이 청소하는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이 기대하는 바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여기도 떨어졌어요. 여기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도 없지만 그러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저쪽에서 중학생 하나가 딱 보더니 살짝 숨더랍니다. 그리고 좀 이따 고등부 아이들이 나타나더니 아이 목사님 제가 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고맙다고 맡기면 좋겠는데 아이 그냥 내가 할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두 번 안 묻고 그냥 사라지더랍니다. 결국 청소가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빗자루를 뺏어서 다 쓸어가 깨끗하게 만들었대요. 일이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생각을 곰곰했답니다. 목사를 청소시킨 이 꼬맹이들을 생각할 때 이 고얀 놈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참 문제 있는 애들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 이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나니까 그 녀석들 참 가능성 있는 녀석들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이 스스로 치우진 않았어도 얘들이 지저분한 건 알고 있었네, 이걸 잡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랬던 아이들이 점점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고 청년회쯤 되니까 손에서 뺏어서 자기가 치우는 애로 성장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귀찮고 뭘 몰라도 참고 기다려주면 성장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고 기다려주면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을 보여주는 우리 뿌리의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한번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가능성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보면은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강조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유독 한 아이가 이것을 갖고 왔다라는 것을 콕 찍어서 쓰고 있어요. 자,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허기져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를 좀 먹여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먹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시각 때문에 창의적으로 대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맞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경험이 쌓였다는 것이고요, 지식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대답할 능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게 할까? 어떻게 떡을 사지? 그러니까 빌립은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계산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경험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1,000명이 잔치하는데 떡 몇 말 하면 될까요? 저는 몰라요. 네, 떡 6말 반이면 돼요. 막 이렇게 딱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순간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입니다. 계산이 그냥 나왔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요. 계산을 해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관점이 다르고 계산하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뭔가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요, 안드레가 데려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런 것이 있네요 하고 갖고 나왔어요. 아마도 그 아이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억지로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은 그 아이의 정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정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작다고 거절하거나 상처 주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기쁘게 환한 미소로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평소 행동을 보면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평소 화를 잘 안 내십니다. 자기를 배반한 제자 앞에서도 얼굴 붉히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어떤 교만한 바리새인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 행동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괜찮으셨는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 노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평소 분노를 자주 안 하셨는데 이때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소의 습관이었다면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의 태도도 이해가 되죠.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귀찮습니다. 집회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한 인격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걸 압니다. 개그맨 김제동 씨가 예전에 강의하는 걸 봤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하버드대에 있는 아마 교민들, 교포들 대상으로 아마 강의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한 유치원 학생과의 대화를 소개하는 걸 봤어요. 한 꼬마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유치원에 가서 꼬마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대개 뭘 물어보죠? 아마 대개 그럴 거예요. 너 몇 살이니? 너 남자니 여자니? 엄마 이름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대개 그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런 물음을 하면 제발 그런 것 좀 그만 물어보세요 라는 식으로 식상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몇 살이니?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그렇게 대답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요? 이제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 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열심히 놀아주고 웃게 만들고 친해진 다음에 그때 질문 하나 했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 요즘 고민이 뭐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너 요즘 고민이 뭐니? 그랬을 때에 이미 이 아저씨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고민을 얘기할 만큼 마음이 열렸어요. 그 아이가 살짝 울먹이면서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묻지도 않고 밥을 국에 말아서 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심각한 겁니다. 자기는 따로 먹고 싶고 좀만 먹고 싶은데 말아갖고 먹으라고 입에 푹푹 넣어주니까 아마도 생각 건데 오늘 아침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스쿨버스 기다리는데 이렇게 안 먹고 있어 메기어폰 해야 돼 그러니까 말아서 입에 확확 넣어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좀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주면 감사해 먹지 우리 때는 이거 구경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를 대하다 보면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귀찮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대화는 무엇입니까? 존귀 여겨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침마다 그런 걸 할 때에 내가 좀 일찍 깨우고 아이를 잘 준비시켜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내가 탕수육을 시키면 그냥 확 부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 너무 싫습니다. 저는 찡법합니다. 저는 부먹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요, 뭔가 딱딱한 걸 먹으면 입 안에 뭐가 자꾸 이제 이렇게 좀 껍질이 벗어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부어서 빨리 부어서 눅눅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맛 그대로를 즐깁니다.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다. 인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자기 건 해서 부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게 이게 인격적인 거죠. 우리 아내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사소하게 얘는 생각 없어 해주는 대로 아닙니다. 아이들도 생각하고요, 날 어떻게 대접하는 줄 압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자기 먹을 것 갖고 왔을 때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누구한테 준다는 거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려다가 드세요. 웬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이 아이가 그 말씀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는 듣기만 하는데 저분은 말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대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아이 위해서 기도를 심을 때요, 그 기도가 심겨져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되고 자산이 되고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린이 초청 잔치를 했어요. 전체 오는 인원이 스텝까지 앞에 보니까 한 800명이 넘어요. 이 동네 애들 참 많이 걷어먹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가면서 뭐 흘리죠, 버리죠. 그때마다 짜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저는 빗자루와기 갖고서 쓸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은 환경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전 그래서 그걸 그냥 표현한 거예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에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줄 때에 그 아이의 미래가 복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마다 축복을 빌며 볼 때마다 칭찬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아이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무리지어 앉힌 다음에 예수님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뭐냐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준 그 어린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그 아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고맙다 하고 이제 엄마한테 가 하고 보냈을까요?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뒀을까요? 이 성경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평소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 기적의 현장 가장 가까이 두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도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아이를 세워서 이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이 아이를 그냥 자 돌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이를 소중히 여겼다. 아마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 아이 같아야 돼 얘기하면서 아유 그래 착하다 들어가 이렇게 했겠지, 아이를 도구 삼고 교보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중심에 세우는 분이었잖아요. 아마도 이 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기특한 아이들을 내가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게 가까이 두셨을 겁니다. 떡을 떼는 과정에서 너는 이걸 좀 들고 있으렴 하고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서 구경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제일 가까운 자리를 그에게 주었을 겁니다. 당시 시각은요, 어린아이들을 숫자에 치질 않았어요. 성년이 되기까지는 숫자에 치질 않았습니다. 미숙한 존재로 여겼어요. 예수님들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귀히 보셨고요, 중심에 세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늘 사고치고 돈 들고 귀찮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빠르면 1년 이내 아니면 10년 이내 뭔가 열매가 거두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것을 심고 기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식, 이건 성경에 너무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하는 성경적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온 아이들도요 열심히 먹였습니다. 섬겼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겼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함께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천국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하길 잘합니다. 잘못했으면 즉시 인정합니다. 어른들은 잘못했어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는데, 아이들은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해요. 둘이 신나게 싸우다가도 둘 다 잘못했어, 서로 악수해, 화해, 놀아, 그러면 웃으면서 갑니다. 이것이 아이들이에요. 애들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애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또 가르침에 대해 순종할 줄 압니다. 잘 배워요.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압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바깥에 트램폴린을 설치해놨는데 아이들이 간 다음에 거기를 독점하고 열심히 뛰는 아이를 하나 봤어요. 뛸 때마다 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열심히 뛰는 아이를 볼 때에 아, 아이들은 저렇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기대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더구나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당한 모든 일을 천사가 지켜보고 하나님께 직접 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냥 공부 잘해서 부모의 기쁨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에서도 뒤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줄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잘 대접하여서 아이들을 중심에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잘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이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 있는 자리까지 나와서 직접 자기의 도시락을 드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마음속에 각인되고 체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것을 떼어서 주실 때에 그 작은 도시락에서 끝없이 빵이 나옵니다. 끝없이 생선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계속 달라도 끝없이 나옵니다. 아마 이 소년의 시각에서 보면, 이 아이의 시각에서 보면 어린이날 특집 매직쇼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모자 딱 한 다음에 모자에서 짠 하니까 비둘기가 나와요. 했는데 또 한 마리 더 나와요. 아니 저기서 왜 저기 나오지? 카드를 몇 장 딱 갖고서 입에서 막 그 카드가 막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볼 때는요 아 이거 매직쇼입니다. 와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분명히 그거밖에 없는데 왜 계속 나오는 걸까?
그 자리에서 아이가 예수님 어떤 분으로 바뀌었습니까? 야, 이분은 하나님이 분명해. 깨달았을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걸 보았을 겁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다 거두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남았을까? 열두 광줄이 차게 담은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 아이는 절약하는 삶을 배웠을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을 겁니다. 어제도 잔치하니까 그렇게 사람 많은 사람이 오갔는데 끝나고서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분리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환경 우리가 책임다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싹 분류하고 쓰레기 다 뒤져서 다 해놨는데 버려지는 쓰레기가 얼마 없었어요. 아마도 그것을 본 아이가 있었다면,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본 아이가 있었다면 저렇게 환경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거구나, 그걸 배웠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혼자 오지 않았겠고 아마 부모님을 따라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 부모가 해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자리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찾아올 때에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훈련되고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가르칠 능력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르치는 곳에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아이를 데려놓으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워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 시절에 아이를 그 자리에 데려놓으면 사춘기의 자녀의 신앙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그 자리에 오면 미래의 비전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복된 기회를 허락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 배웠니?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럴 때 바른 말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땡땡이 친 아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주보를 보시면 4부 청년 예배, 청년 설교도 나오고 제목도 나오고 그 아래 교육부서, 오늘은 시편 133편 아름다운 만남 담당 전사가 설교하게 되어 있군요. 우리 교육부서 설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교육자들만 다릅니다. 우리 교단 교재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게 잘 되면은요, 작년 설교도 어린아이 설교와 동일한 본문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배운 말씀을 서로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까 해요. 우리 교단이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 유해한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에 빠질 것이 수투성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성령께서 그를 지키실 때에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에 마치 요셉이 죄악의 욕을 거절한 것처럼 그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여 죄악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은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또 배울 겁니다. 좋은 본보기 모범이 되어서 아이들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할 때에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귀구려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한참 떠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 옆에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얘기하다 보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얘기했답니다. 신문에 난 어떤 연예인을 딱 보더니 가르치면서 우리 아빠가 이 사람 잘한다 그런 거예요. 아빠가 연예 기획사에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이때쯤 되면 자기도 자랑할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자랑 배틀이 열리게 되어 있죠. 우리 아빠는 대통령을 잘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위 공무원인지 뻥인지 모르지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가 할 말을 잘했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뭘 자랑할까? 평범한 월급장이고 교회 집사고 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자랑할까 긴장하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자랑을 시작했는데, 무능한 아버지라고 혹시나 할 말이 없어 우물쭈물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성경과 찬송도 되게 많다, 보여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아빠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아빠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는 됐구나.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키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아빠, 엄마, 아이들이 보고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